아무래도 입안에 주치가 생긴 것 같다. 아, 불길한데 엄마가 이걸 아는 순간 난 끔찍한 치과에 가고 말 거야. 충치를 숨겨야만 해. 아들 뭐해? 어?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 잠깐만. 아! 이게 무슨 냄새야? 너 그거 가면 벗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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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입 냄새였구나. 아이 무슨 시궁창 냄새가 나네. 어이구. 어이 이 시큼한 냄새 뭐야? 어우 이런 냄새 처음이네. 어우 진짜. 아 무슨 소리야? 저 얼른 치카치카 했다고요. 아이씨. 너 잠깐 보자 보자. 어여. 에? 충치 생긴 거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치과 가기가 싫어서.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여보! 리아 충치 생겼어! 리아야 너의 입냄새 때문에 엄마 코가 마비될 것 같아. 어디 보자. 그래 이거 충치야 충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치과 가야겠는데? 아이 그러니까 평소에 초콜릿 먹고 치카치카 내가 잘하라고 했잖니. 치과에서 충치 없애버리자. 아이 그런데 치카가 너무 무섭다고요. 리아야 하지만 충치는 병원 가서 빨리 고치지 않으면 더 아프다고. 그리고 충치는 다른 사람에게 옮아서 나중에 리아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랑 뽀뽀 못할걸? 그건 큰일 난다. 나를 좋아하는 여성분한테 실례인데 맞아. 그리고 리아야 아빠랑 이제 퇴근하고 와서 나랑 정열적인 뽀뽀 못해. 그러니까 꼭 충치는 치료해야 된다고. 그걸 안 해도 된다. 무슨 소리. 막상 안 하면 섭섭할걸? 어쨌든 내일 치과 가는 거야. 응? 엄마 입냄새. 아 내 코. 무슨 엄마 입에서 곰팡이 가득한 아빠 신발 냄새가 나요. 에이 엄마 입에 무좀이 있으신가?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입냄새가 난다니. 나한테 하 해봐. 하. 여보도 보니까 충치가 있어. 내일 당장 둘 다 치과 다녀와. 뭐라고요? 미호는 치과 무서워서 싫어 싫어. 엄마도 치과가 무섭긴 하나 보네요. 여보 아들 앞에서 치과 무서워하면 아들도 엄청 무서워하잖아. 내일 본보기가 되어주면서 다녀와. 하지만 미호는 치과 너무 싫단 말이야. 나중에 가면 안 될까? 네, 빨리 고쳐야 된다고. 내일 자라가는 병원 알려줄 테니까 당장 다녀와. 하지만 미호는 치과 티리 소리만 들으면 소름 돋는단 말이야. 역겨워. 아이 거기 병원 원장 선생님 진짜 미남이래. 아 그래요? 그럼 내일 당장 리아랑 갔다 와야겠네. 그래. 엄마는 정말 못 만든다니까. 근데 엄마 사실 저 내일 치과 갈 생각이 벌써부터 너무 무서워요. 사실 엄마도 나도 충치가 있는데 절대 믿기면 안 돼. 그러면 오빠처럼 치과에 끌려가게 될 거야. 엄마 여기 잘하는 치과 맞아요? 여기가 아빠가 추천한 곳이잖아. 아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리뷰가 아주 좋던데. 그런데 딱 봐도 믿음이 안 가요. 집에 갈래요. 아 안 돼. 리아야 이곳이 비록 오래돼 보이지만 잘하는 치과랬어. 치과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잔말 말고 따라와. 치과가 뭐 거기서 거기겠지. 싫어. 그거 알아 리아야? 이 치과 그 간호사 누나가 진짜
진짜 예쁘대. 아니 그래도 안 갈 거야? 어머니, 저 먼저 치과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들아 사랑해요. 안녕. 누굴 닮아서 저런지 몰라. 가르쳐 누나 여기 잡세요. 아이야,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엄만 거짓말쟁이야. 아, 리아야, 잔말 말고 빨리 접수하자. 네, 여기 처음 왔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어디가 아픈지 적고 이름, 나이, 주소 적어주세요. 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름을 부르면 원장실로 들어오세요. 아, 네. 그만 거짓말쟁이야. 아이, 거짓말 쳐서 미안해. 에,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네가 치과 안 오려고 할 거잖아. 리아야, 미안하다. 하지만 여기 원장 선생님이 그렇게 잘생겼다고 하던데 나 혼자 눈호강하겠네. 이왕 하는 김에 잘생긴 선생님한테 치료받는 게 낫지. 에? 엄마, 왜 실실 웃고 볼이 빨개져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좀 이상하게 하고 있어. 아유, 진짜. 네, 김리아, 담요씨 들어오세요. 어, 같이요? 네, 원래 아이와 부모님은 같이 치료받아요. 어, 네. 드디어 잘생긴 원장 선생님을 볼 수 있겠구나. 원장 선생님은 언제 오신대? 아, 꽃미는 빨리 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치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둘이 같이 충치가 생기셨다고요? 네. 예. 리아는 몇 살이니? 저는 10살이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이 할아버지가 안 아프게 치료해줄게요. 네. 그러니까 아이와 엄마가 둘이 같이 충치가 생기셔서 오셨다고요? 네? 아이고. 리아는 몇 살이니? 에? 아, 우리 할배가 요즘 자주 깜빡깜빡하니 이해 좀 해주세요. 정말 오랜만에 진료하는구만. 그래서 그런가 손이 많이 떨리네. 엄마! 엄마!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 도망치는 거야! 네게 온다요! 그럴까? 저기 원장 선생님, 저희 오늘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하고요?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가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정이 생겨가지고요.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해보세요. 리아야. 움직이시면 안 돼요. 충치 발견? 이걸 오랜만에 꺼내야겠구먼. 자, 이제 충치 치료 시작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간다. 여긴 바닷가? 뒤넓은 파도와 만났을 때 맨발에 휘감기는 신선한 모래처럼 입에서 전해오는 바다향, 밀려오는 파도소리, 너무 편안해.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치료 끝나셨는데?
정말요? 너무 편안해. 너무 좋았어. 아프다고 움직이면 안 돼요. 자, 그럼 아예 볼까요? 가만히 있으리. 이쪽인가? 충치 발견? 녀석 보통 녀석이 아니구만요. 안락사를 시켜야겠어. 안락사? 금방 끝날 거란다. 눈 감고 있으렴. 착한다. 여긴 우주? 우주처럼 넓고 공허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그래, 선생님의 치료가 너무 공허한 나머지 내 마음이 하늘에 닿아 내가 아름다운 별이 된 거야. 어머, 선생님 너무 치료가 좋았어요. 정말 명의사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완벽한 치료였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둘 다 좋아 보이네. 선생님이 너무 치료를 잘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누르르 아 해봐. 아. 엄마, 치과로 데려가야겠는데요? 아 싫어! 아 싫어! 이건 나! 병원 이름부터 아픈 치과잖아! 절대 엄마! 아이 빨리 남아 믿고 따라오라니까! 그래 요루루 여기 치과 진짜 잘해! 명의사셔! 싫어! 오진다니까 따라와! 도와주세요! 납치당했어요! 아 해보세요. 아... 여기에... 충치 발견! 당장 바로 치료해! 이 녀석 좀 단단한데? 안 되겠다! 더 큰 걸로! 이야!